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이증이 붙는 것에 대한 불연이 하나 있었고요. 이론 정립이 되어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페미니즘은 소위 센 언니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. 지금 20, 30대는 어려서부터 남녀는 평등하다고 배우고 자랐습니다. 남자에게 늘 양보해야 했던 어머니 세대와는 다릅니다. 평등한 가치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. 실제 사회 속에 나갔을 때 그 일상은 여전히 차별적이라는 걸 깨닫기 쉽잖아요. 한국은 남녀 임금 격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고 직장 내 고위직 비율은 가장 낮아 여성은 보이지 않는 장벽에 좌절합니다. 여기에 여성 혐오까지 늘어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넓어졌습니다. 내가 이렇게 내는 조금의 목소리라도 어떤 상황을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우리 어머니가 겪어야 될 일이고 혹 내가 가정을 이루면 내 딸이. 여성들이 권리만 챙기려 한다는 공격도 있습니다. 하지만 페미니즘은 남녀의 싸움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는 넓은 관점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 상대적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여성 남성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관점에서 누가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사소한 폭력들이 벗어나서 우리 모두 다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세상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작은 계단. 그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진정한 민주적인 사회로 나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죠. SBS 조지현입니다.